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작품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K570이고요. In B플랫 메이저 소나타입니다. 1악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거의 이제 후기 소나타에 포함이 되고요. 네, 570이니까 이제 거의 번호로는 17번이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프레이징 때부터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연 보기 전까지만 저희가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분의 3박이고요. 첫 프레이징은 유니슨인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조금 표현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악보상의 프레이징으로는 같이 해보시면 이렇게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끊지 않고 네, 최대한 한 프레이징으로 치는 게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뭐라 그럴까요? 그걸 완전히 끊어서 따라 띠다 따라 따 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나로 완전히 연결은 아니지만 보시면 이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왜냐면 라라라 내려왔다가 라라라라 하나로 이제 올라가는 잠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새가 네, 새 있잖아요, 새. 새가 여기 이제 먹이가 있어요. 그러면 새가 여기서 날라와 가지고 와서 먹이를 물고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새가 이제 와갖고 먹고 그냥 앉아있지 않고 다시 이제 새가 먹이를 물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죠. 이렇게 먹이를 물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새가 날아오는 모양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새가 갑자기 푸드덕 와갖고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뿐히 와서 사뿐히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따라리라라라라 이 모양을 생각하시면 물론 지금 이 저희가 치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왔다가 랄랄리라라라라 근데 이게 한 유니즌이니까 근데 이제 양손의 밸런스 생각하신다면 얘가 탐바리라라라라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4분의 3박이기 때문에 라디디다라 이것보다 람파리 그러니까 두 번째 박이 탐파리디라 그 다음 파라라라 그러니까 첫세 번째 박이 첫 번째 박으로 가고 다라 그러니까 밀어주는 역할이 조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딱딱하게 되죠. 람파라 새가 왔다가 먹이를 물고 방향을 바꿔서 랄랄랄란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왼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사실 어려운 게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도 방향이 내려왔다가 여기도 자연스럽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조금 돼야 돼. 그러니까 방향을 그 자전거 타시면 직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따라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가는 거를 잘해야 되는 거죠. 커브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커브를 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쪽 방향 왔다가 리라라라라 같이 갔다가 요 양손에 유니슨 지금 보시면 따따라라라 따따라라라 이 분명히 사카토가 있고 따라라라라 레가토가 돼야 돼요. 근데 빨리 치시면 안 되고 람 레가토 람람람람람람 보셨나요? 제가 어떻게 쳤는지. 사실 여기를 람밤 이렇게 쳐도 돼요. 지금 이거는 1, 2, 5 이건데 람밤 람밤 지금 어떻게 쳤게요? 2, 1, 5 쳤거든요. 람밤 람밤 이렇게 쳐도 소리가 좀 다르죠. 람 이렇게 치면 잘못하면 B플랫이 너무 크게 나요. 람밤 람밤 이건데 람밤 람밤 그러려면 2로 치려면 훨씬 더 이 팔꿈치를 소리 훨씬 크게 나요, 그렇죠? 람밤 람밤 들리셨나요? 네. 람 이거 하고 람밤 람밤 다른데요. 조금 다른데요, 그렇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5 안으로 엄지를 넣는 거죠. 람밤 람밤 그리고 앞에 강박. 분명히 앞, 그 약간 그 뭐라 할까요? 옛날 이런 무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검도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착, 착 이렇게 할 때 같이 뭔가 그다음 이 언제 그랬냐듯이 되게 E플랫 쪽으로 뭔가 이렇게 결단력 있게 탁, 탁 이렇게 하시고 나서 훨씬 더 람밤밤밤밤밤라라라라라 왼손이 훨씬 여기 정말 잘 돼야 돼요. 컨트롤이 라란디딴딴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거기에 이거가 두 번째 세 번째 박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두 번째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몇번 지금 반복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앞에는 그다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여기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이제 재빠르게 움직이실 때 보면 그다음에 치실 때 솔직히 치시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 다음 여기 이제 보시면 타라리라라 이 노래가 어디로 이제 먼저 나오나요? 왼손이 팜파르 이거 어디 나왔을까요? 띠띠띠띠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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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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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디라라라라라람 이건 그거 같은데요. 그렇죠? 다라람밤 람파리라라라라 그거에 이제 어떤 퀘스천에 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앤서 똑같이 안 해도 돼요. 한번 디라라라라라라림 그다음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크게 하시면 그 다음에 훨씬 더 왼손 오른손 레가토 왼손 디디디 사실 페달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리 여기도 라라라 페달을 거의 동시에 밟고 연결하지 말고 이제 F 메이저로 끝났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발전부 보시면 리, 리 여기 네. 그 땅땅에서 랄람 되게 모차르트가 어떤 좀 뭐랄까 서프라이즈 같은 거죠. 랄람 랄람 했는데 람밤 끝났는데 랄림 좀 약간 그리고 나서 조를 갑자기 전조를 랄랄라
일랄랄 했는데 갑자기 일랄 G 메이저였는데 갑자기 뭔가 또 단조로 갑자기 밝게 나왔는데 갑자기 또 그러니까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밝은 날씨였는데 구름이 또 몰려오니까 엄청난 전조를 하면서 결국 B 플랫조로 다시 네 가고 있어요. G 메이저에서 나사 아니네요. 우선 1악장 한번 해보시고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제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고 네 2악장 3악장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